EBS 공부하는 거를 좀 많이 물어봐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써먹어. 알겠지?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석 잘 보냈지? 지옥 간다, 진짜. 이제 마지막 기회는 10월 3일인가 그래. 그거 뭐 10월 1일인가 3일날 뭐또 휴일이 연결된다며. 국군의 날 해가지고 또 연결된다며. 10월 3일 개천절까지. 그쵸? 하늘이 열린 날이야. 공부해. 알겠어? 알겠어? 공부해. 국군의 날, 국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거니까 공부해. 알겠어? EBS 공부할 때. 진짜 지옥과 공부 안 하면. 문학 작품을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막, 한50 며칠 남았지. 얼추 5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생각을 해. 50 며칠 정도가 남으면 하루에 두 지문씩 보면 100지문을 볼수 있지. 그러면 못볼 수가 없겠지. 다 보겠지. 그럼 이렇게 가. 하루에 두 지문씩 정도 본다고 하고 두세 지문씩 본다고 생각을 해. 단순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왜냐면 알고 있는 작품이 나왔을 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단순 암기는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요거야. 자, 고3은 내신을 했을 거라서 외웠을 가능성이 높고. 그치? 그 다음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작품이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알고 있는 작품은 버려. 외운 작품을 버려. 그러면 난해하거나 어려운 작품들 있지. 그걸 하루에 두세 개씩 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길어도 2, 30일밖에 안 걸려. 그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봐. 이 두세 지문씩 해서 어느 정도 1회독을 해. 이게 회독할 때 원래 공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건 내가 써먹었던 방법이니까. 자, 두세 지문 봤지? 그 다음에 2회독 해야 될거 아니야. 2회독 해야 되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봤던 지문들이 있지. 그러니까 쌤이 파이널 때 갈수록 그 1시간 1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속도가 붙어서 그래. 그러면 처음에 두세 지문씩 봤지. 그럼 요거를 4개에서 6개로 늘려, 하루에. 요렇게. 그러면 첫 번째 1회독 봤던 것보다 2회독 할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줄어들겠어? 줄어들지. 근데 줄어드는 게왜또 줄어드냐면 봐서 익숙해서 그래. 그러면 더 빨리 줄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어려운 지문들 두세 지문을 봤었을 때는 시간이 예를 들어 3, 40분 걸렸다고 보면 2회독 할 때는 그 3, 40분 볼때 봤었던 지문들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2배 정도를 더볼수 있어. 그리고 봤더니 내가 좀더잘 아는 작품이야. 그러면 더 붙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2회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예를 들어 20일 걸렸으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열흘로 줄겠지. 산술적으로는 열흘이야. 이게 근데 더 빨리 줄 거야, 아마. 이게 반복할 때 핵심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몇 회독 해야 돼? 3회독 해야지. 이때 3회독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는 몇개 하면 돼? 8개에서 12개 하면 되지. 그럼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개씩 보면 돼? 10개씩, 10개씩 보면 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리는 거야, 시험 볼 때, 이렇게. 알겠어? 그럼 이게 한 3, 40일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열흘 정도 남지, 시험 볼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는 거야? 왜 3회독 하는 거야?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반복해서 암기할 거라. 또. 쉬운 지문, 어려운 지문.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구분하기 제일 좋아. 3회독을 하면 아는 거,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어. 어려운 거, 쉬운 걸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어려운 지문들 있지. 걔만 추려, 다시. 그러니까, 3회독을 할때볼거 아니야? 그럼 어렵지? 그러면 책을 찢든, 자료를 찢든, 그것만 따로 모아, 이렇게. 따로 모아. 알겠죠? 그리고 걔를 시험 볼 때까지 4회, 5회, 6회 돌리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 모아진 것만 돌리면 돼. 그러면 모아지지 않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3회독 돌리면, 요 정도는 내가 주제 알수 있어. 암기할 수 있어. 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남은 걸 이제 4회, 5회, 6회, 7회 돌리는 거야, 계속. 이제 알겠어? 그럼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와, 시험이. 내가 아는 건잘안 나와. 그리고 아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문제 풀때 편한 거고, 내가 몰라라고 했던 거 있지? 거기서 문제가 확 나와버리면, 지문에 파본 검사하세요 돌리잖아. 그럼 진짜 파본 찾는 거 아니야? 파본 없어. 알겠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파본은 그냥, 어찌됐든. 그거 진짜 파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돌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작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몰라서 반복했던 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시험 볼 때. 그러면 그건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시험 볼때 이기고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알겠어? 근데 파본을 돌렸더니 내가 쉬워서 버렸던 지문이야. 이거 너무 쉬웠어. 그러면 잘 보는 거지, 시험 볼 때. 그러니까 EBS를 반복해서 볼 때, 문학 작품을 반복해서 볼 때는 요 심리적 효용성이 있어서 그래. 알겠죠? 이렇게 가. 이랬어? 그러면 포인트는, 쌤이 얘기했지만, 19년도 6구 수능부터 25년 6구까지는 기출을 많이 봐야 돼.
지금 시점은 특히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 좀 보는 거랑 연습하라 그랬지? 그거 연습해놓고 지문 읽는 연습하라 그랬잖아. 마지막까지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바탕에 EBS를 얹으면 돼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반복되면 이제 어쨌든 너희 사설모의고사 풀거 아니야? 그럼 사설 풀때 사설은 EBS가 연계되는 느낌을 학생들한테 부여해야 돼. 그래서 EBS 연계됐다는 걸 자꾸 홍보를 하면서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니네가 효용성을 어떻게 느끼면 내가 암기했던 게 실제로 지문을 보지 않아도 보기만 봐도 문제가 보이네? 요 정도까지 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EBS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어. 이랬어? 이거는 내가 14년도에 수능 볼 때, 2013년도에 수능 볼 때, EBS가 우리 땐 70%였단 말이야, 연계가. 그러니까 70% 했을 때 우리는 이거 EBS 진짜 엄청 많이 봤거든, 공부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에 9월 말 이후 10월 초부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9월 말 10월 초에 암기 많이 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마지막 지문이 내가 암기한 게 그대로 나왔어. 근데 그 지문이 내가 어려워서 반복해서 봤던 거야. 권태. 이상의 권태가 있어. 14년도 수능 마지막 지문이 이상의 권태였어. 그래서 그거 내가 지문 안 보고 그냥 풀었어. 알겠죠? 왜냐면 보기를 읽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주제 정도의 보기야. 그럼 지금 지문 안 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효용성을 느끼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 응. 다 됐지? 물론, 우리 때는 70% 봐야 되니까 지금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보면 되잖아. 우리 때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인터넷 수능, EBS 파이널까지 봤어야 돼. 책이 총 8권이었어. 죽기 직전이었지. 그때 너무 외우기 많아서. 알겠죠? 그래도, 쌤이 이렇게 하니까 회독을 엄청 많이 할수 있었어. 알겠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됐지? 엄매도 마찬가지야. 엄매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공부와 연결돼. 엄매도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엄매 틀리는 사람은 어차피 상위권 엄매 게임이니까 상위권들이 엄매를 많이 가니까 엄매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봐. 그럼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볼때 그냥 보지 말고 예시들 있지? 처음 3회독은 그 예시들을 하나씩 다 분석하는 거야. 기출 볼 때도 선택지 하나씩 다 분석하는 거야. 그럼 3회독을 그렇게 돌리잖아? 그러면 진짜 모르는 것만 남아. 그럼 그 진짜 모르는 것만 A4에 정리해놓으면 돼. 예시를 적어놓으란 말이야, 직접. 그러면 시험을 볼때 거기서 나와. 그럼 내가 풀때 안다니까? 어? 이거 내가 몰라서 정리했는데 나왔어. 맞았네! 하면서 오르는 거라니까, 성적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불어? 이게 아니야. 알겠니? 그럼 탐구도 어떻게 하겠니? 탐구도 이렇게 해야지. 남은 기간 동안. 탐구도 남은 기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모르거나 틀리는 문제지. 이제 모의고사 분석할 거 아니야? 그럼 탐구는 마지막에 30분 시간 주고 풀거 아니야? 그럼 30분 시간 주고 풀지? 그럼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조건 놓고, 뭐, 특히 과학 탐구는 보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사회 탐구는 어느 정도 기반은 암기가 들어갈 테니까. 그럼 보기 갖다 놓고, 조건을 갖다 놓고 선택지를 볼거 아니야? 기역, 니은, 디귿 볼거 아니야? 그럼 내가 디귿을 못 잡았어. 그러면 지금 모르는 건 진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만 잘라서 올려놓으란 말이야, 한쪽에. 그게 쌓여봐봐. 쌓이고 그걸 회독해봐. 그러면 모르는 게 정해져. 아, 이게 내가 모르는 거야가 정해져. 유형이 같아져. 단원이 똑같아져. 그럼 그 단원만 마지막에 계속 보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 보러 갈 때는 어떻게 났냐면 내가 수능 볼때딱뭐 들고 갔냐면 우리는 사인펜이랑 요즘도 주지. 사인펜이랑 주니? 사인펜이랑 샤프 주니? 뭐 들고 갔냐면 샤프심을 내가 바꿨어. 내가 좋아하는 샤프심으로. 샤프심 바꿨고 사인펜은 주니까. 샤프심, 사인펜, 그 다음에 수험표, 도시락, 초콜릿, 그 다음에 A4 한 장. 전 과목에서 내가 진짜 모르는 거 정리한 거. 그게 라이트하게 한 장에 정리가 돼. EBS 한 장에. 아, EBS 한 장이래. A4 한 장에.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국어, 기출지문 내가 잘 읽었던 거한 네다섯 개 뜯어가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렇게만 하면 돼.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뭐야,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잖아. 20분 쉬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면 선생님들이 10분 후에 바로 들어오신단 말이야. 그럼 화장실 갔다 오면 10분, 10분이나 더 남았는데, 가방 앞으로 내세요. 이러신다고. 그럼 실제로 책을 이만큼 싸봐봤자 볼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한 장만 딱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걔만 보는 거야, 시험 보기 직전에.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회독의 힘을 느껴야 돼, 이제부터는. 알겠어요? 그냥 막 공부하지 말고. 요즘은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막 풀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쌓여,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막 풀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자기 실력이라고 자꾸 그걸 믿는단 말이야. 아니라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쉽게 내고 어렵게 내면 애들 점수 갖고 장난칠 수 있어. 그거 이번 9월 평가 국어가 그렇잖아. 무슨 얘기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방향은 결국은 내 자신감인데 그 자신감은 내가 반복적으로 보면서 만들어냈던 그 실력이야. 거기서 확신을 얻어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EBS 공부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수능 공부할 때 본인이 약한 과목은 무조건 회독 돌려. 하나나 두 개의 책을 놓고 회독 돌려.
알겠어? 그리고 중간중간 사설 보면서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뭔지 한번더 점검하고 틀린 걸잘 보란 말이야. 지금 시점에서 틀리는 건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실수야? 모르는 거야? 까먹은 거야? 이렇게 보라고. 그럼 모르는 것만 모으라고, 이렇게. 알겠죠? 지금부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토요일까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모르는 것만 정리해놔. 플래너에. 그리고 일요일날은 몰랐던 것만 다시 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시 봤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모르지? 그럼 그건 그 다음 주 플랜에 또 적어놔. 계속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러면서 회독 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숨어있는 점수를 찾아낼 수 있어. 이제 알겠죠? 오케이? EBS 공부해서 마무리 공부까지. 됐죠? 이렇게 하세요. 됐지? 그 다음에 EBS 독서는 지문을 좀 많이 읽어. 지문. 지문 읽는 힘을 길러. 문제 안 풀어도 되니까. 알겠죠? 지문 많이 읽으시고, 지문 읽는 힘을 기른다고 생각하시고, EBS 지문은 단순 정보 치는 게 너무 많아. 알겠죠? 단순 정보 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계속 나열하면 그냥 정보 처리하면서 읽어. 논리성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도 읽어는 봐야 돼. 이해되니? 근데 굳이 독서 지문을 회독할 필요는 없어. 알겠죠? 문학 지문을 회독을 좀 많이 하시고. 알겠죠?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공부해. 다 됐니? 응. 됐죠? 자, 지문 보시고.